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신용평가 종합사례입니다. 아마 한 3시간 정도 될것 같고요. 아니면 뭐 늘어지면 한 4시간 정도 될것 같아요. 신용평가 종합사례를 어떻게 준비할 거냐 이런 질문들이 상당히 많은데 준비할 건 따로 없어요. 그냥 앞부분을 잘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앞부분 하면 뭐예요? 요 신용평가 종합사례를 제외한 나머지 공부, 그것들을 잘 해놔야 이걸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어차피 한 회사의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가 나오는 것인데 그것들이 똑같이 나올 확률은 제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처음 보는 회사가 나오는 거예요. 시험장 가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쭉 문제가 달려 있을 텐데 그 문제들도 당연히 처음 보는 문제들이 되겠죠. 그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냐. 주로 이제 재무 비율 같은 게 많겠죠. 재무 비율. 뭐 부채 비율 계산해봐라. 매출 채권 회전율 계산해봐라. 이런 재무 비율 같은 게 많고 그리고 우리가 뭐 경제학, 경영학 배웠던 거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뭐 수학 분석, 뭐 각종 위험, 뭐 레버리지 분석해서 뭐 회계 지식해서 온갖 것들을 다 알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 공부하지 마라가 아니라 한두번 정도 공부하시면 된다. 두 번. 요 기본 강의 때 하나의 회사 가지고 한번 공부하고, 그 다음 문제풀이 강의 때또두번 정도 더할 겁니다. 그래서 세 개의 회사를 공부하게 될 거예요. 물론 나는 기본 강의만 듣겠다 하면은 한 번만 하고 시험장 들어가는 것이고, 문제풀이까지는 들어야 되지 않냐 하면은 이제 세 개의 회사를 공부하고 들어갈 텐데, 그 정도 하면 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준비 방법은 없고 그냥 앞부분을 공부 잘 하시면 되겠다. 뭐 그래도 뭐 요령이 있다라면은 뭐 이렇게 되겠죠. 전체 사례를 공부하기 전에 먼저 쭉 문제부터 스킬한다. 문제부터 쭉 리뷰한다라는 거죠. 문제를 이제 검토한다. 뭐 빠르게 리뷰죠, 그렇죠? 빠르게. 빠르게 검토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풀수 있는 문제를 푼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본문을 딱 보고 문제를 푸는 것이지만은 본문과 무관한 문제들도 가끔 나오거든요. 그런 문제도 몇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풀수 있는 걸 풀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그다음 뭐 해야 돼? 뭐쭉 빠르게 또 검토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빠르게 본문을 검토한다. 빠르게 본문을 검토하고 그리고 나서 문제를 푸는 거죠. 당연히 뭐 나머지 문제를 푸는 것이죠. 나머지 문제를 푼다. 다만 어떻게 쉬운 거부터. 그리고 좀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 그러니까 시간 투자가 많이 안 걸리는 것들, 시간 투입이 적은 것들 있죠? 그런 문제부터 풀어야 되겠죠.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1번부터 쭉 푸는데, 물론 1번부터 스킬하는 거 맞죠. 다만 쭉 가다가, 야, 이거 1번, 예를 들어서 1번의 문제가, 보기 1번은 뭐 부채비를 계산하고, 보기 2번은 영업이익률 계산하고, 보기 3번은 매출 채권 회전율 계산하고, 쭉다 계산하는 거야. 상당히 오래 걸리겠죠. 그런 것들은 마지막에 푸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는 뭐 그냥 뭐 영업이익률만 계산하는 문제가 딱 나왔어. 그럼 그런 거는 간단하잖아요. 그런 건 이제 푸는 것이요. 쉬운 거부터. 그래서 쉬운 거부터. 그리고 이론형부터. 이론 문제를 풀고. 이론형을 풀고. 그리고 이제 계산형을 푼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순서 상관없이 쉬운 거부터 골라서 푼다라는 얘기예요. 아무래도 이론형이 더 시간이 투입이 적게 걸리기 때문에 이론부터 푼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합시다. 절대로 우리가 공부하는 그 회사가 나올 건 아니고 무조건 다른 회사가 나오는 겁니다. 이 회사는 화장품 회사입니다. 감사보고서하고 사업보고서가 있다고 했는데 감사보고서는 뭐예요? 감사 의견이 있고 이제 감사 결론이죠. 그 다음에 기본 재무제표가 있고 주석사항이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다. 감사 의견, 감사 결론이죠. 뭐 적정 의견, 한정 의견 이런 거 배웠잖아요. 두 번째가 기본 재무제표. 기본 재무제표 네 개겠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으로표, 자본변동표. 그리고 주석사항입니다. 물론 주석도 재무제표겠죠.
여기에서 이제 필요한 것들만 발췌해서 나오는 것이죠. 다 나오는 게 아닙니다. 발췌해서 나오는 겁니다. 주석상 같은 것도 뭐 1번부터 만약에 30번까지 있다고 했을 때 다 나오는 게 아니겠죠. 필요한 것만 딱딱 나오는 것이고, 감사 의견도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뭐 문제에 따라서 다른 거겠죠. 기본 재무제표에서 예를 들어서 뭐 자본 변동표 안 중요하니까 안 나오겠죠. 메인 세 가지 BS, IS, 그다음에 캐시플로 그 세 가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그 세 가지 정도 나오겠죠. 그리고 그걸 더 포괄하는 더 포괄적인 얘보다 더 포괄적인 사업보고서가 있겠죠. 감사보고서보다 더 자세한 사업보고서가 있을 겁니다. 아마 사업의 현황 같은 것도 좀 자세하게 써놨겠죠. 그렇게 해서 두 가지 형태가 이제 발췌해서 필요한 것들만 나오는 겁니다. 예, 보시죠. 어떻게 재무제표를 봐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 투자해서 하나의 회사 가지고 한 3시간 정도를 제가 강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1기, 22기, 23기 3년도가 나오는데요. 아, 뭐 2개년치가 나올 수도 있고 3개년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 생각이 없죠. 그러니까 제가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유동자산 같은 거 보시면은 22기, 23기 아무래도 주된 질문들은 이제 단기 거겠죠. 23기가 될 것이고요. 그 전기에 비해서 유동자산이 증가했는데 왜 증가했냐 뭐 보시는 거죠. 당좌자산하고 재고가 있는데 저쪽 밑에 양가래번의 재고자산은 숫자가 유사합니다. 22기, 23기요. 유동자산이 뭐 전기에 326억인데 단기에 23기에 439억 증가된 이유가 당좌자산 때문에 그렇다라고 파악이 됐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게 해서 큰 흐름을 전기 단기 비교해서 보는 거구나. 또 증가했어요. 그럼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뭐죠? 연습하는 의미로서 제가 시간 투자를 하겠습니다. 초반에 BSIS 현금흐름표 그거 분석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물론 여러분이 시험장 가서 제가 하는 것처럼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빠르게 최대한 빠르게 쭉 훑어보는 거예요. 아무튼 저는 빠르게 훑는 게 아니라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하겠다. 그럼 다시 유동자산 증가했는데 가장 큰 원인이 뭐냐? 당좌 재고 중에서 당좌 자산이 증가다. 그럼 당좌 자산 중에서 가장 큰 원인 두 개 정도만 찾아보세요. 쭉 개정 과목 22기, 23기. 오프라인 강의면 정말 자연스럽게 해결될 텐데 이게 온라인 강의니까 어디까지 시간을 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찾아보시면은요, 빠르게 보셨습니까? 현금이 좀 늘었고 29억에서 104억 정도. 그리고 한 제가 두 개 정도만 찾아보라고 했는데 저쪽에 이제 매출 채권 보시면은 대선 충당금이 채권 차감 항목이잖아요. 전기에는 80억 정도가 대선 충당금, 단기에는 22억 정도가 대선 충당금. 그래서 대선 충당금의 금액이 많이 줄어서 자산이 많이 늘었다 이게 보이는 것이죠. 현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대선 충당금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자면은요. 주로 이제 22기랑 23기 위주로 보겠습니다. 22기는 채권 대비 대선 충당금, 그 매출 채권 대비 대선 충당금 설정비를 제가 이미 다 계산해 봤더니 한 35%쯤 나와요. 제가 뭐 이걸 뭐 일일이 다 지금 계산해 보라고 시간 줄 수 없어. 그러면은 이 강의가 6시간 강의가 돼버려요. 너무 길잖아요. 저도 지루하고. 아무튼 여기 대선 충당금 나누기 매출 채권 하시면 전기는 35%쯤 나오고 단기는 그렇게 해서 단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뭐 22억 7천 나누기 뭐 20.9억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한 11%쯤 나옵니다. 일단 급격한 변화가 있네요. 채권 대비 충당금 설정비율이 유사해야 되는데 일단은 굉장히 적게 설정이 됐다. 전기에 비해서. 그래서 채권 회수가 잘 되나? 일단 이 정도의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큼직한 거 위주로 볼 텐데 비유동 자산은 전기 단기 비슷합니다. 737억, 758억에서 유사하고요. 구체적으로 가면은 투자 유형, 무형, 기타가 있을 텐데 투자 자산은 전기에 46억, 단기에 60억 정도입니다. 어쨌든 투자 자산 증가했는데 가장 큰 원인 하나만 뽑아보세요. 전기 단기, 22기, 23기 뭐예요? 예, 장기 금융 상품이 많이 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장기금융 상품 22기에는 3억 1천, 단기에는 16억 9천 정도에서 그게 많이 늘어서 투자 자산이 많이 늘었구나라고 보이는 것이죠. 물론 시험장 가서 이렇게 분석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정말 빠르게 훑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유동자산, 뭐 비유동자산 전체 금액, 그다음에 뭐 자산 전체, 부채 전체, 자본 전체 이렇게 정말 최대한 빠르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좋은 회사인지 안 좋은 회사인지
최대한 빠르게 보고 그러면서 문제를 풀면서 하나씩 하나씩 대입해서 보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했다 치고 그 다음 분석하는 거 하는 겁니다. 아무튼 투자 자산은 장기금융 상품이 급격히 늘어서 뭐 늘었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주로 이제 우리가 22기, 23기를 보겠지만 21기도 좀 보시면은 21기에 3번에 관계회사 대여금이 있죠. 10억이 있는데 대선충당금 10억이 마이너스입니다. 이제 과로 쪽이죠. 원래는 과로. 그래서 돈을 빌려줬는데 당 관계회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다 못 받을 것 같다. 100% 다 못 받을 것 같다. 그것이 21기 상황이죠. 예를 들어서 관계회사가 뭐 굉장히 어렵다. 그럼 이제 우리가 못 받는 거잖아요. 돈 떼어먹히는 거. 그래서 떼어먹힐 확률이 100%니까 이렇게 대선충당금 100% 설정했겠죠. 그게 21기 상황 좀 특이해서 봤던 것이고, 그 다음에 역시 22기, 23기 급격한 변화 위주로 볼 텐데 유형 자산은 비슷합니다. 전기에 542억, 단기에 530억이니까 유사하다. 이렇게. 그 다음에 유형 자산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보라 하면은 뭐 너무 포괄적인 거니까 여러분이 답을 못하실 거고 그냥 한번 쭉 보시면은요. 특징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일단 유형 자산은 그런 거 알잖아요. 토지하고 건설 중인 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 자산은 감가상각을 한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근데 그 감가상각 누계액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보세요. 예를 들어서 거기 뭐 기계장치다. 그 23기에 81억이야. 기계장치가. 근데 감가상각 누계액이 72억 8천이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취득가가 81억인데 지금까지 감가상각비 합친 것이 72억 8천이다. 개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유형 자산이 감가상각이 거의 끝이 났구나.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많이 노후화가 진행됐다. 노후화. 많이. 그러니까 상각이 많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노후화가 많이 진행됐다. 대부분의 유형 자산이 노후화가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현금운용표 쪽에서 투자활동 현금 유출 쪽에 좀 많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뭐 항상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아니. 노후화가 많이 진행됐어. 뭐 건물도 낡고, 그다음 뭐 기계도 낡고, 자동차도 낡고, 그럼 뭐 새로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설비 투자 같은 것들 해서 많이 이루어지겠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활동 현금 유출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양가로 3번의 무형 자산은 전기 단기 숫자가 비슷합니다. 35억, 36억 유사하고요. 그리고 무형 자산의 종류는 뭐 산업 재산권, 각종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쓴 돈이겠죠. 그다음 개발비는 뭐 아실 거고,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겁니다. 임차 권리금, 권리금 아시죠? 그래서 권리금 낸 걸 말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양가로 4번의 기타 비동 자산, 뭐 기타는 뭐 말 그대로 기타, 안 중요하니까 기타인데, 그놈은 뭐 다소 약간 뭐 증가했습니다. 전기에 112억, 단기에 131억 다소 증가했습니다. 기타 비유동자산 보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큰 또 원인이다라고 하면은 하나를 꼽자면은 이런 거겠네요. 임차보증금, 역시 임차보증금 낸 것인데 그 숫자는 전기단기 비슷한데 뭐가 좀 줄었어요? 역시 대선충당금 금액이 좀 줄었다. 임차보증금도 받을 돈이잖아요. 다 채권입니다. 채권들은 다 기본적으로 대선충당금을 설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임차보증금의 대선충당금이 많이 줄어가지고 기타 비동자산이 좀 다소 증가했다. 이렇게 파악이 됐고요. 그 다음 자산 총계. 자산 총계는 뭐 유사합니다. 이 정도면 유사한 거죠. 뭐 전기에 뭐 1064억, 단기에 1197억, 뭐 약간 늘었는데, 하여튼 뭐 유사한 편이다. 됐고, 유동부채도요, 전기 단기 위주로 봅시다. 전기에 비해서 단기에 늘었고, 그 다음에 전전기도 보시면은요, 전전기에 154억, 전기에 334억, 단기에 453억에서 점차 유동부채가 늘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우리 부채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이것도 있지만 또 하나가 이자부부채하고 무이자부부채가 있죠. 이자부부채는 뭐예요? 지금 뭐 기본 이론이니까 안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일일이 다 필기할 시간에 여력은 없고, 하여튼 이자부부채는 자금 조달과 관련된 부채고, 걔는 파산 가능성과 관련된 부채죠. 그래서 이자 부채는 자금 조달과 관련된 부채니까 이런 것들이죠. 뭐 끼켜봐야 세 개예요. 사채, 차입금, 유동성 장기 부채 이 세 가지잖아요. 그래서 사채, 물론 사채도 장단기가 있을 수 있고 차입금도 장단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 유동성 장기 부채도 역시 유동성 장기 부채도 이자 부채인데 그 이유가 유동성 장기 부채는 사채라든가 장기 차입금이 유동성 대체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고 나머지 무이자 부부채는 자금 조달과 무관한 부채고 파산 가능성과 관련이 없는 부채죠. 이자 부부채는 파산 가능성과 관련된 부채고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뭐 매입채무, 선수금, 미지급금 등등등 상당히 많은 부채들이 무이자 부부채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부연 설명했던 것이고요. 유동 부채가 점차 증가했는데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보입니까? 딱 하나만 뽑아보세요. 양가라 1번에 양가라 3번에 단기 차입금 사채가요. 사채도 유동부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뭐 단기가 사채는 주로 이제 만기 1년 넘어가서 비유동이겠지만은 만기가 1년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사채라든가 단기 차입금 다시 말하면 이자부부채 증가가 상당히 이루어졌습니다. 단기 차입금의 260억, 사채 60억 정도에서 부채, 유동부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 된다. 라고 보이고 이자부 부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상당이라기보다는 좀 일단은 좀 위험해 보인다. 아직까지는 좀 위험해 보인다. 왜냐면 파산 가능성 직결된 부채잖아요. 됐고 그다음에 그 양가로 12번에 유동성 사채가 있고요. 그다음 비유동 부채 양가로 1번에 사채가 있는데 그두 가지를 같이 한번 해석해 볼까요? 어떤 상황인지. 21기, 22기, 23기가 있는데 요 비유동부채 사채가 160억이 있고요, 21기에. 그리고 22기에 양가로 12번에 유동성 사채가 160억이 있고, 23기에 유동성 사채가 제로야. 그럼 어떤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겠죠. 21기에 사채가 160억이 있는데, 그 22기에는 유동성 대체가 된 것이죠. 그럼 유동성 그게 사채, 유동성 사채에서 유동성 장기 사채, 그것이 160. 아, 유동성 대체된 거구나. 그런 다음에 23기에 갚았나 보다. 160억 갚았나 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이죠. 21기에서 22기로는 유동성 대체가 되는 사채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 22기에서 23기는 이제 결국 갚았기 때문에 없어졌다. 이런 얘기죠. 그런 상황이 유추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비유동 부채 봅시다. 비유동 부채 역시 전기, 단기 비교해서 보시면은 뭐 유사합니다. 전기에 132억, 단기에 120억. 뭐 유사합니다. 별 특징은 없는 것 같고요. 됐고 그다음에 양가로 4번 쪽에서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퇴직금 제도가 무려 3개가 있잖아요. 퇴직 일시금 제도, 물론 흔히 뭐 퇴직금 제도다라고 하죠. 퇴직 일시금 제도, 회사가 바로 주는 거 퇴직금. 두 번째, 세 번째 보여. 퇴직 연금 제도죠. 확정 기여형, 확정 급여요. 그럼 제가 뭐 자세한 얘기를 할 수는 없고 그럴 시간은 여러 건 없고 양가 4번에 딱 재무제표를 봤을 때 무슨 제도입니까? 그세 가지 제도 중에서 확정 급여 제도. 왜요?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있고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구조는 이제 확정급여 제도 쪽입니다. 참고로 뭐 중요하지 않지만은 국민연금 전환금은요, 이거는 이제 99년도에 폐지된 제도이지만은 재무제표에 꽂혀 있는 기업은요, 이 회사가 없어질 때까지는 그냥 항상 꽂혀 있는 거, 귀신처럼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아무튼 옛날에 확정급여, 그러니까 옛날에 퇴직연금하고 유사한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전환금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뭐 99년도에 없어진 것이고, 뭐 그때 납입한 금액인데 그냥 붙어 있는 애들입니다. 그냥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제 부채 총계는 점차 증가했다라고 보이고, 그럼 부채가 지금 점차적으로 뭐 조금씩 늘고 전기 대비 단기는 이제 많이 늘었는데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유동부채 증가 때문에 그런 것이고, 유동부채 중에서는 유동성 사채하고, 그러니까 사채하고 단기 차입금. 사채하고 단기 차입금 조달 때문에 부채가 늘었다라고 파악이 됐죠. 그냥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그쵸? 그다음 자본. 자본은 자본금, 자본 잉여금, 자본 조정까지 일단 보시면 숫자가 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기타 포괄선인 누계금 뭐 약간 줄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자본, 일단 자본 전체 금액을 봤을 때는요. 21기는 756억, 22기는 597억이고, 23기는 623억입니다. 자본 쪽을 봤을 때, 3개 연도를 봤을 때, 자본이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 이렇게 좀 올랐죠, 그쵸? 이렇게 올랐어요, 자본 쪽이. 그럼 가장 큰 원인이 뭔거 같냐라고 했을 때,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숫자가 별로 변동이 없었고, 기포너가 좀 변동이 있습니다만은, 개보다는 이익잉여금 변동액이 가장 컸습니다. 이익잉여금 변동도 이러한 흐름을 갖고 있어요. 21기 208억, 22기 52억 확 떨어졌죠. 23기 83억에 좀 올라갔죠, 그렇죠? 이런 끝. 이 자본 변동하고 이익잉여금 변동이 좀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구나. 이 회사의 경우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럼 자본 변동의 가장 큰 원인은 방금 파악했듯이 이익금액 변동 때문에 그렇다라고 파악이 됐어요. 그 정도 뭐 깊이 보려면 뭐 한도 끝도 없고요. 뭐 그 정도 보겠습니다. 네. 자료 분석. 아니 자료 분석은 이제 제가 해놓은 것이지 이걸 시험장에 이렇게 자료 분석이 써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냥 써놓은 거예요. 써놓은 거니까 그냥 뭐 숫자만 나와 있으면 그리고 제가 말로만 떠들면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자세한 얘기를 거기다 써놨습니다. 같이 봅시다. 유동자산 증가는 당좌자산 증가에 기인한다라고 우리가 제가 그렇게 다 설명드렸거든요. 유동은 당좌재고인데 재고는 변동성이 크지 않으니까 당좌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인데. 그 중에서 이제 매출 채권에 대한 대선 충당금 관수가 주요 요인이었다. 아까도 그렇게 분석해드렸었습니다. 물론 거기다가 한 가지 더 붙이자면은 현금이 증가한 것도 큰 원인 중에 하나다. 현금 증가랑 매출 채권에 대한 대선 충당금 감소가 유동자산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 된다라고 어렵지 않게 파악이 됐고요. 가끔 가다가 뭐 제가 이제 오바해서 써놓은 것도 있는데 뭐 거기 뭐 매출 채권 회전율 이런 것들 우리가 뭐 매출 채권 회전율 우리가 좀 쭉 스캔한 거지 뭐 이렇게 비율 계산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봤더니 매출 채권 회전율이 전기에 비해서 좀 줄었어요. 매출 채권 회전율이 뭡니까? 매출 채권분의 매출이죠. 매출 채권분의 매출 의미는 매출 채권 회수 속도 큰 게 좋은 것인데 감소됐어. 그러면 매출 채권 회전율을 제가 계산해봤더니 회수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전기에 비해서 감소됐으니까. 근데 웃긴 거는 대선 충당금이 급격히 감소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상하다는 얘기죠. 분식회계 같은 게 좀 의심스럽다라는 겁니다. 뭐 실제로 분식회계 했는지는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뭐 회계 감사라든가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지 뭐 재무제표 봐서는 이제 감만 잡는 것이다 얘기죠. 일단 이상한 거죠. 왜요? 매출 채권 회전율이 지금 떨어졌어. 회수가 잘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아까 제가 분석했을 때 매출 채권 대비 대선 충당금 설정 비율이 제가 아까 뭐라 했었죠? 많이 떨어졌다고 했는데 제가 숫자까지 예를 들었었는데 그 22기 같은 거는 매출 채권 대비 대선 충당금의 비율이 35%인데 23기는 11%다. 회수가 잘 된다는 얘기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대선 충당금 과소 설정이 의심스럽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좀 어려운 얘기였죠. 하지만 뭐 이해는 되죠. 세 번째. 유형자산 중에서 기계장치 감가상각액이 취득가에 가까워졌다는 얘기가 뭡니까? 상각이 거의 완료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노후화가 됐다. 뭐 기계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유형자산이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었더라. 그래서 장부가가 많이 감소돼가지고 기계장치 노후화가 많이 진행돼서 자본적 지출 가능성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향후 설비 투자 같은 거 향후에 유형 자산 투자를 좀 많이 하겠네. 뭐 단기든 뭐 내년이든 간에. 왜냐면 노후화가 많이 진행됐다라는 거예요. 상각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이런 유형 자산 투자를 많이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현금흐름표에 투자 활동 현금 유출액에 많은 금액이 꽂히겠죠. 뭐 그런 걸 예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3번 얘기했고요. 4번. 매입 채무가 큰 것은 영업 활동에 긍정적인 것이다. 이거는 뭐 우리가 뭐 매입 채무 금액을 따로 별도로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매입 채무만 근 게 아니라 우리 무이자부 부채는 좋은 부채다라고 하잖아요. 왜 좋은 부채라고 하는 거예요? 무이자부 부채는 우리 현금 흐름을 양호하게 하기 때문에 좋은 부채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걔는 현금 흐름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얘만 그런 게 아니라 무이자부 부채가 크다고 하면은 좋은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채 비율 가지고 이 기업의 파산 가능성을 말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 부채 비율 할 때 부채 나누기 자본 할 때 이 부채가 이자 부채, 무이자 부채가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클수록 좋은 애들도 있겠죠. 그렇죠? 왜? 무이자 부채는 클수록 좋은 것이고 현금으로 양호하게 하니까 이자 부채는 클수록 뭐 나쁘다가 아니라 클수록 위험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부채 비율을 가지고 맹신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자 보상 비율, 차입금 의존도와 같은 또 다른 지표도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자 부채랑 차입금 의존도의 경우에는 그게 진정한 파산 가능성과 직결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4번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자세하게 해봤고요. 5번, 부채가 증가한 원인은 단기 차입금하고 사채. 이것도 제가 아까 말했던 것이죠. 유동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왜요? 유동부채는 비유동부채보다 더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그 중에서도 유동부채 중에서도 우리가 이자부채가 더 많다는 얘기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금을 조달할 때도 뭐
단기 차입금 같은 그 유동성 부채로, 유동 부채로 조달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당장 1년 안에 갚아야 될 부채이기 때문에. 안 갚으면 파산 가능성이 확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지금 5번에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부채가 증가했는데 비유동 부채가 많이 증가했으면 유동 부채 증가한 것보다는 좀덜 위험한 것인데 유동 부채가 많이 증가했고 그 유동 부채 중에서도 이자 부채가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좋지 않다. 그런 얘기를 5번에서 한 것이고요. 6번 자본 구조는 이제 부채와 자본의 비중을 얘기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은 뭐 부채 비율 같은 걸로 파악하겠죠. 부채 나누기 자본 해서 기업의 파산 가능성. 아무튼 부채보다 자본이 크므로 무난하다. 뭐 실제 계산을 해봤더니요. 부채 비율이 100%가 안 나와요. 뭐 양호하다. 거기까지는 양호하다. 하지만 자본 중에서 이익여금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실제 그런지 볼까요? 자본이 단기에 623억인데 이익여금이 뭐 83억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뭐 비중이 큰 편은 아니다. 응? 낮다. 그리고 미처분 이익여금의 경우에 단기에 이제 고작 플러스로 전환됐다. 실제로 이제 미처분 이익여금이 이익여금의 핵심이잖아요. 왜냐하면 미처분 이익여금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익여금이 되는 것이고 그놈 가지고 배당을 주는 거잖아요. 배당이 재원이거든요. 전기하고 전전기 보면 마이너스는 단기에 43억 돼서 미처분 이익여금이 고작 단기에 이제 플러스가 된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미처분 이익여금의 단기에 이제 플러스로 이제 전환이 됐다라고 볼수 있고 자본 중에서 이익여 비중이 큰게 좋은 것인데 이익여 비중이 좀 낮다. 물론 여러분이 시험장 가서 이 재무제표를 딱 보고 제가 분석한 것처럼 분석을 할 수가 없죠. 시간의 여력이 안 되고 실력도 아직 안 되고 그래서 그냥 제가 써놓은 거예요. 써놓은 겁니다. 여러분이 이 정도까지 해야 된다라는 걸 요구한 게 절대 아닙니다. 손익계산서도 빠르게 지금 하던 것처럼 좀 빠른 속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속도를 제가 내겠습니다. 속도를 내야지. 매출액. 역시 전기랑 단기 위주로 비교해서 보자면요. 전기엔 1178억, 단기에 1222억 해서 매출액 증가율을 제가 직접 계산해 봤더니 뭐 각종 증가율은 어떻게 합니까? 전기분의 단기 빼기 전기죠. 그래서 제가 다 해봤더니 매출액 증가율이 3.6%가 나와요. 하여튼 뭐 늘었어요. 뭐큰 변화는 없지만 어쨌든 약간 늘었다. 매출 원가는요. 특징이 뭡니까? 매출하고 매출 원가, 매출 원가를 이렇게 하는 것이죠. 매출 원가율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럼 좋은 거잖아요. 매출 원가율이 낮으면 매출 총 이익률이 상당히 더큰 거고 좋은 편이죠. 그렇죠? 일단 여기까지 수익성을 보면은 양호해 보입니다. 그리고 원가율을 실제 제가 계산해 봤더니요. 22기, 23기 실제 계산해 봤더니 20% 미만이 나와요. 응? 둘 다. 그리고 원가율은 전기 단기 유사하게 나온다. 원래 원가율은 거의 흡사하게 나옵니다. 원가율은 거의 바뀌지 않아요. 그건 큰 특징은 아니고 하여튼 원가율이 상당히 낮다. 20% 미만이면 상당히 낮은 거죠. 왜? 우리나라 전체 평균이 80% 나오거든요. 아무튼 그렇다. 원가율이 상당히 낮다. 그다음 매출 총 이익률이 그럼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다음 판관비 봅시다. 판관비 22기, 23기 봤을 때 많이 좀 줄었습니다. 그럼 제가 또 하나 퀴즈를 내봅시다. 판관비에서 수없이 많은 판관비가 있는데 이 판관비에서 딱 하나만 집어보세요. 왜 가장 판관비가 줄어든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하나만 딱 찍어보세요. 쭉 스캔하면서 전기 단기. 잘안 보이죠? 뭐 시간도 없는데 뭐 20개가 넘어가는 항목인데 그래서 가장 큰 원인이 보니까 광고 선전비 감소가 가장 큰 원인으로 보입니다. 광고 선전비. 광고 선전비는 우리 마케팅 비용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좋지 않은 거예요. 왜? 광고 선전비가 감소해서 판관비가 줄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보니까 당연히 영업이익은 늘겠죠. 왜요? 매출액이 늘었기 때문에 매출은 원가율은 비슷하고. 그럼 매출 총액이 늘 수밖에 없는 것이고 판관비 줄었어. 그럼 영업이익이 늘겠죠. 실제로 영업이익 보시면은 전기하고 단기는요. 전기하고 전전기는 마이너스입니다. 뭐 137억 정도 나오고 단기는 23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단기에 영업이익만 봤을 때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좋은 측면은 아니다. 왜? 광고를 많이 해야 뭐 앞으로 더 미래가 밝은 것인데 광고를 줄여가지고 이익이 늘었다? 그 좋은 측면은 아닌 것이죠. 아니, 기업이 성장하려면 광고 때리고 직원 꼬라박다 돈을 꼬라박아도 광고하는 거예요.
학원들도 잘 되는데 보세요. 마케팅 엄청나게 합니다. 근데 영세한 기업들 어쩐지 아세요? 광고를 안 하고, 아유, 뭐 강사만 좋으면 다 잘 되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학원은요, 제가 뭐 학원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제가 쭉 지켜본 결과, 아, 강사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 학원의 마케팅. 누가 어떤 학원들이 마케팅을 잘하냐, 홍보를 잘하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 학원이 뜨는 것이고, 그 다음이 강사입니다. 강사가 삽질만 안 하면 돼요. 강사는 이제 평균만 되면 같이 학원처럼 같이 올라갑니다. 그럼 갑자기 1타 강사 되는 거예요. 자기는 별로 능력이 없는데. 학원이 좋으면은. 그래서 물론 이제 욕을 안 먹을 정도는 돼야 되겠죠. 제가 보니까 학원이 거의 뭐 80% 이상인 것 같아요. 제 마음속은 90%인데, 이것도 너무 거짓말 같으니까 80% 이상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이 강사가 한 20% 미만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강의력 중요하고, 책도 또 중요하고. 합쳐서 20%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학원이 제일 중요하죠. 그 인스티비의 경우도 뭐 1등이잖아요. 제가 알기로 1등이죠. 그쵸? 뭐 보험 쪽에서 1등인데. 근데 제가 쭉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욕먹는 강사가 있어요. 근데 누구라고 말을 못해도. 근데 정말 심하게 욕을 먹더라고요. 저는 이제 관심이 없었는데, 예, 좀 심하게 욕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욕을 먹고, 그럼 이제 멘붕에 빠지면서 알아서 나가시겠죠. 그쵸? 뭐 내가 나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좀 안타까운데, 근데 안타까운 걸 떠나서 강의가 안 맞으면은 하지 말아야죠. 그쵸? 피해를 주지 말아야죠. 그래서 학원들도 이제 발 빠르게 대처를 잘 해야 되겠죠. 어쨌든 욕을 먹을 정도만 아니면은 이제 학원 강사들은 같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이제 무슨 얘기 한 거지? 아무튼 광고 많이 해야 된다. 아, 광고 선점 보면서 또 삘 받아서 또 이상한 얘기를 했네요. 광고를 잘 해야 됩니다. 잘 나가는 학원들은 광고를 정말 잘합니다. 투자를 아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측면이 아니다. 이렇게 분석이 됐어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뭐 이제 플러스가 됐다라고 이미 아까 분석을 해놨고, 영업의 수익비용 자체는 일단 본업이 아닌 수익비용이니까 중요성이 낮잖아요. 그래도 보자. 영업의 수익 딱 하나만 찾아봅시다. 영업의 수익이 전기에 비해서 한 3배 늘었네요. 32억 96억 한 3배 늘었는데, 가장 큰 원인 하나만 딱 뽑아봅시다. 영업의 수익에서. 네, 그거로 보입니다. 8번 쪽에서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이 전기에 10억, 단기에 65억에서 급격히 늘었습니다. 55억 늘었고, 하지만 영업의 수익비용은 그렇게 중요한 애들이 아니다. 영업의 수익비용에서 가장 중요한 거 딱 하나만 뽑아보면 이자비용밖에 없어요. 이자비용은 너무나 중요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자 보상 비율, 뭐 이상한 비율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이자비용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율들이 있을 텐데, 그게 중요하니까 그런 겁니다. 아무튼 영업의 수익 비용에서는 이자 비용이 제일 중요한데, 아직 뭐 거기까지 보진 않았지만 영업의 수익 쪽에서는 딱 하나만 뽑았을 때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이 가장 급격히 증가된다. 뭐 이런 것들이요 다 본문에 나와요. 질문에 질문 다섯 개 중에서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회사의 영업의 수익의 가장 큰 변동 원인이 급격하게 변동한 원인은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의 급격한 증가 때문에 그렇다. 그런 게 하나의 문장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들은 이제 단순한 거잖아요. 집중만 잘하면 풀 수 있는 거잖아요. 시간만 있으면. 그러니까 빠르게 스킬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우리한테 할 일입니다. 영업의 비용도 딱 하나만 찾아봅시다. 뭔가 급격한 변화가 있습니다. 영업의 비용이 전기에 30억, 단기에 81억 급격하게 증가했는데 하나만 딱 찾아봅시다. 하나만. 거기 5번 쪽에요. 지분법 투자 주식의 손상차손. 뭐 모든 자산은 기본적으로 손상차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산의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면 손상차손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없다가 39억이 생겨서 그게 가장 큰 원인으로 봅니다. 지분법이라는 건 결국 이제 A사가 B사 주식을 20% 이상 갖고 있을 때 지분법 회계체 하는 거잖아요. 그럼 B사, 관계기업이라 하죠. 이 B사가 이익이 안 나, 아, 또 B사가 좀 상태가 안 좋아서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확 떨어졌다. 뭐 그런 상황이 손상차손의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지분법 할 때 손상차손까지 배우지는 않아요. 그 책엔 그런 언급조차도 안 나오죠, 사실상. 어쨌든 뭐 손상차손은 뭐 알고 있는 거죠. 자산의 가치가 확 떨어졌을 때. 그래서 뭐 그 정도 파악하면 된 겁니다. 대거 뭐 법인세 비용은 필요 없고 단기 순이익은 점차 개선이 되고 있다. 21기에서 22기로 약간 개선됐고, 22기에서 23기로 흑자 전환이 됐다라고 파악이 되고. 됐죠? 자료 분석 봅시다. 자료 분석. 매출 증가율이 미미하다라고 써 있네요. 약간 올라갔죠, 그렇죠? 약간 올라갔습니다. 약간 상승했고, 두 번째, 매출 원가율이 20% 미만인으로 낮은 편이다라고 이미 해놨죠.
원재료 등의 가격 변동이라든가 환율 변동으로 인한 위험은 낮다.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금? 원가율이 낮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화장품 업계니까 제조업이잖아요. 만들어서 파는 것이고 그 원재료를 사가지고 뭐 만들어서 제품 파는 것인데 원재료 가격 변동에 크게 뭐 민감하지 않다. 왜 원가율이 낮지 않냐? 환율 변동도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낮을 것이다. 왜 원가율이 낮지 않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영향이 크지 않겠다. 원가율이 낮아서 그 수익성이 큰뭐 영향은 없을 것이다. 환율 변동이라든가 원재료가의 어떤 급등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세 번째, 판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그렇죠? 얘네들이 원가율이 낮은데 영업이익률이 뭐 전기에 전전기에 마이너,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뜨고 이랬던 것은 판관비의 비중이 엄청나게 크다는 얘기잖아요. 영업비용 엄청나게 크다는 얘기입니다. 홍보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 밑에 줄에 이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매출액의 증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가율이 낮고 뭐 그거는 상당히 수익성 측면 좋지만은 판관비 비중이 크다. 그 판관비를 많이 낮춰야 되겠다 이런 얘기고요. 아니면 매출을 또 늘리거나 뭐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익을 늘리기 위해서는 매출을 늘리거나 판관비를 낮추거나. 그래서 뭐또 뻔한 얘기죠, 사실상. 네 번째, 단기의 판관비 감소는 광고 선전비 감소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미 우리가 찾았죠. 광고 선전비 감소로 매출 감소로 이루어질 수 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은 향후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홍보 많이 하라고 했잖아요. 홍보 많이 하라고. 광고를 줄여가지고 매출 감소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익률 증가는 그래서 광고 때문에 이익률 증가된 것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여러 번 설명드렸죠. 다섯 번째. 영업의 수익의 주된 원인은 단기 매매 증가 처분 이익으로 생겼는데 일시적인 이익이다. 왜냐면 영업의 수익병이라는 건다 일시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것도 설명을 드린 것이고. 여섯 번째, 단기 순이익으로 전환이 되었다. 그렇죠? 처음으로 이제 전환이 됐죠. 하지만 광고 선전비 감소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계속적 이익에는 부정적이다. 하여튼 광고를 줄여가지고 이익 난 것은 좋은 영향은 아닌 것 같다. 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현금 흐름표 쪽입니다. 현금 흐름표 쪽 봅시다. 현금 흐름표. 영업활동 현금 흐름. 일단, 뭐, 제일 먼저 할 일인 현금 흐름표는 그거죠. 부호죠, 부호. 21기하고 22기는요. 21기, 22기는 마요. 영업, 투자, 재무 활동할 때. 그럼, 이게 영업활동, 투자 활동, 재무 활동인데. 그 다음에 이건 21기, 22기. 23기는 부호 봤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납니다. 일단 영업활동이 플러스 났으니까 얘네들보다는 더 좋아진 것이다. 그쵸? 개선이 된 거다라고 쉽게 확인이 되고, 상황 자체는 영업활동 안 좋은데, 자산을 팔아서 메꾼 것이죠. 그쵸? 어떤 자산을 팔아서 메꾼 것이고, 그리고 이 자산 팔아서 뭐 현금 배당 지급하고, 부채 갚고,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23기는 뭐 플러스가 됐으니까 좋아진 것인데 상황은 뭐 가장 많이 보이는 현금흐름 양상이죠. 뭐 성장형의 모습입니다. 영업활동 잘했다, 자금을 조달해서 어떤 자산 취득했다, 뭐 이렇게 보이는 거죠. 크게 봤을 때. 그래서 일단 현금흐름표는 좀 개선이 됐다라고 파악이 됐고요. 그리고 뭐 중요한 분석은 아니지만은 거기 2번 쪽에 보실 때 일본의 당기순이익은 뭐 단기 플러스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 뭐 플러스가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 당기 순이익이 23기에 발생해서 플러스가 된거 아니냐. 왜? 영업활동 현금흐름 계산할 때 당기 순이익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발생주부터. 그래서 거기서 뭔가를 조정을 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뭐 그게 가장 큰 원인으로 일단은 파악이 됐고. 비용 등 가상이 있고 수익 등 차감인데 뭔지 알죠? 현금 유입 유출이 없는 수익 비용 차감하고 그다음 투자 활동, 재무 활동, 수익 비용 뭐 차감 가산 그런 애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비용 등 가산에서 가장 큰 원인이 뭔가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딱 하나만 뽑아보자라고요. 아, 두개 정도 보입니다. 감가상각비가 한 45억이 가장 큰 비중이고요. 그리고 저쪽 카에 지분법 손상차손이 39억 정도에서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 등의 가산 쪽에는 감가상각비하고 요 지분법 손상차손 두 개가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런 것들도 좀 지엽적으로 내려면 낼 수는 있는 거거든요. 아까 말했어요. 거기 비용 가산 수익 차감은 두 가지 섞여 있는 거라고. 현금 유출입이 없는 수익 비용하고 투자 활동 재무 활동 그 수익 비용 그래도 섞여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수익 등 차감이 한 78억 정도 이제 마이너스이죠. 당연히 뭐 마이너스일 텐데 가장 큰 게 딱 하나 보입니다.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 쪽이 뭐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역시 구체적으로 내려면 낼 수 있다.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영업 활동 자산 부채 변동의 가감은 그건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다음 투자활동 쪽 봅시다. 투자활동 쪽은 이제 마이너스 단기 것만 봅시다. 단기 쪽 주로 질문들은 단기 것 위주로 나옵니다. 단기 것 위주로 한 70% 이상 나오고 그다음은 뭐 전기기 또는 전전기 거 해서 최대 한 20, 30%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 투자활동이 이제 마이너스를 지금 찍고 있는데 23기에 현금 유입하고 유출액이 있는데 결국 마이너스라는 것은 이제 투자활동 현금 유출 쪽에 뭔가 커서 그런 것이 있죠. 그렇죠? 아, 단기 쪽에 투자활동 현금 유출의 가장 큰 원인 하나만 딱 찾아봅시다. 딱 한 놈만 찾아봅시다. 가장 큰 거 찾으라 이런 얘기죠. 지분법 투자 주식의 증가 58억입니다. 아, 거기에 투자활동 현금 유출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든 가장 큰 원인이 지분법 투자 주식의 증가. 그러니까 지분법 주식 산 것이죠. 그렇죠? 관계사 주식을 막 사버린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원인으로 파악이 된다. 그리고 또 투자활동 쪽에서 볼 것이 볼만한 게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재무상태표 보면서 했던 얘기인데 그 건물 보통 가나다라 마바사 할 때 차카타파하 거기 있잖아요. 건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고 등등 취득한 거 있죠. 유형자산 취득한 금액이 또 많이 발생했죠. 아까 이런 거 있었잖아요. 뭐 유형자산이 많이 노후화가 됐다. 기계장치 같은 게 많이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취득하지 않았을까? 단기 아니면은 내년도 또는 내후년도 어쨌든 실제로 또 그렇게 유형자산 투자를 또 많이 했구나라고 파악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노화가 많이 진행됐으니까. 그다음 재무활동 쪽에서는 이제 플러스의 보를 띄고 있는데 전기랑 전전기는 마이너스인데 단기 플러스야. 그래서 가장 큰 원인이 두 개 정도 보입니다. 아, 재무활동 현금 유입 쪽을 봐야 되겠죠. 그럼 단기 차입금의 차입하고 사채 발행해서 260억, 60억에서 그 합치면 이제 320억인데 아까 BSR 때도 분석을 했지만 이제 그놈이 가장 큰 원인이 돼서 재무활동이 현금 플러스가 됐구나. 그 종합하면 이렇게 되겠죠. 단기 순이익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이 처음 생겨서 그렇죠? 전기 전전기 비해서 처음 생겨서 플러스가 된 게 가장 큰 원인이다. 영업활동 쪽에. 그리고 자금 조달은 좀 안 좋은 측면이 있다. 왜? 우리가 뭐 유상증자하고 뭐 사채 발행하고 장기 차입금 발행하고 이렇게 해서 장기성으로 조달한 게 아니라 단기성으로 조달한 거잖아요. 단기 차입금, 단기 사채 이런 거 조달했기 때문에 좋은 측면 아니다. 그리고 관계 기업의 어떤 주식을 많이 샀기 때문에 투자활동 쪽에 마이너스 떴다. 그렇게 크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재무활동 현금 유출액에도 뭐 큰 게 하나 보이는데 그 160억 유동성 사채 상환인데 그건 아까 재무상태표 쪽에서 봤었지만은 전기에 유동성 사채 160억을 당연히 단기에 우리가 상환했겠죠. 그 160억 뭐 예상돼 있었던 그 만기 돌아돼서 상환했던 그놈이고요. 어쨌든 그래서 현금의 증감이 전 기초에 비해서 기말에 75억이 늘었고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자료 분석까지 보고 이제 마칠 텐데 대부분의 얘기는 제가 했겠죠. 1번, 단기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이 플러스로 전환됐다. 물론 가장 큰 원인이 단기 순이익이 생겨서 그런 것이다 라고 파악이 됐고 그 다음에 투자활동 현금으로는 120억 현금 유출인데 그게 가장 큰 원인이 단기 차입금하고 사채 때문에 그렇다. 뭐 둘 다 유동부채였죠. 이자부채이기도 하고 현금으로에 있어서 유동성의 위험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제가 좋은 측면이 아니다라고 했었잖아요. 자금 조달할 때는 장기적인 성격으로 조달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바람직하다. 유상증제, 유상증자, 사채, 그다음에 장기 차입금. 2번, 재무상태표에서 분석했듯이 유형자산의 노화로 인해서 그래서 투자활동 현금 유출액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또 유출 쪽에서 보이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현금으로 표에 또 많은 여러 가지 비율들이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한 비율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매출 대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10% 이상이면 양호하다. 이게 현금흐름 쪽에서 비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얘네들은 제가 계산해봤더니 매출 대비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4% 미만입니다. 좋은 측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업활동 현금흐름 플러스가 나긴 했는데 뭐 전기 전전기에 비해서 좋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은 뭐 미미하다. 매출 대비로 봤을 때 미미하다. 봅시다. 매출 증가로 인한 영업활동 현금 유입이 크게 증가하지 않으면 영업활동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 제가 했던 그 얘기입니다.
매출 대비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10% 이상이 양호한데 아직까지는 거기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예, 실제로 뭐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이 정도까지 분석을 요하는 건 아니고 제가 했던 것처럼 빠르게 최대한 빠르게 영업활동 전체 부호, 투자활동 부호, 재무활동 부호 보면서 큼직한 흐름을 보고 그 다음 또 넘어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세하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주석사항을 또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